네, 괴상한 가면이나 복장을 한 채 축제를 즐기는 헬로윈데이는 고대 켈트족의 풍습에서 내려온 서구 문화잖아요. 네, 서구 문화죠. 그런데 국내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명절처럼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이게 다 서구 문화에서 비롯된 건데 사실은 상술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서구 문화를 무분별하게 즐기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만도 합니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우리 추억의 놀이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반면 헬로윈데이는 국내에 침투하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려 행여 방역의 경계심이 틀어지지 않도록 고삐는 단단히 쥐어야겠습니다. 헬로TV 뉴스 출발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11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30명이 동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나왔고 28명이 동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나왔습니다. 서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으로 9명이 격리 중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7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4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네, 11월 1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대구시는 개편된 체계를 4주 동안 운영한 후 예방접종 완료율과 의료체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방역 피로와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방역체계의 전환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율이 70% 이상에 도달하여 11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제외한 전국이 동일 기준으로 개편을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감염병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 방역 대책단 회의를 10월 28일 16시에 개최하여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향이 그동안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 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의 대구시 방역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먼저 생업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순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은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완화합니다. 기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10명까지 사적 모임 허용하던 것을 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허용하고 행사 및 집회는 기존 99명에서 99명까지 완화하는 등 정부안과 동일하게 개편하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도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해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총괄방역단을 코로나19 일상회복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로 전환하고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상회복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 현장 이행 가능 과제 발굴, 시민 참여와 홍보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일상회복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천 호명 신도시를 흐르는 실개천이 수변 공원으로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국화꽃 전시회도 마련돼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와 악취로 몸살을 앓았던 작은 개천이 맑은 물이 흐르는 수변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실개천을 따라 징검다리와 산책로, 쉼터 등이 설치됐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악취도 많이 나고 쓰레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애기랑 같이 뛰어놀고 구경하기 참 좋아요. 물소리가 가득한 수변 공원 주변으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가 번집니다. 1,400여 점의 국화 작품들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도시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삭막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국화연구회 회원들이 그동안
1년 동안 키운 작품들을 이렇게 귀한 작품들을 전시를 해주고 또 오랜만에 도시에 이런 활력소가 돼가지고 무척 보기가 좋아요. 예천 신도시 중심상가 실개천 정비 사업이 착공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의 하천 환경 기능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수량이 부족하고 잡풀이 무성해서 모기가 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주민들 어린이 손잡고 나와서 산책하기 좋게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저 산에는 어린이 숲속 놀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버블이 공원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곳 실개천을 거치고 송평천으로 멋진 산책 나들이 할 수 있는 힐링 공간 만들겠습니다. 예천군은 내년까지 수변공원과 송평천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자연치유 공간을 늘리는 등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마을 상수도뿐이었던 영천시 인구면 일원에 지방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영천시는 인구면 수성지구 상수도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통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상수도 완공으로 인구면 수성지구 240여 세대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40여 년 만에 인구면 수성지구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자양면, 화북면 일대 공급 사업도 잘 마무리해서 영천 전역에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단풍 나들이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한 서울 북한산의 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노랗고 붉게 물들기 시작한 단풍이 등산객들을 맞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어 볼거리가 많은 서울 북한산. 북한산의 첫 단풍은 지난주 시작됐습니다. 평일 휴가를 내고 산을 찾은 한 부부는 자연이 만들어낸 그림 같은 풍경에 흠뻑 빠졌습니다. 집 근처에 북한산이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고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도 볼 겸 해서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또 아주 아름다운 것 같고요. 북한산 하늘공원에 오르면 오색빛 모습과 함께 탁 트인 서울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꼭 산에 오르지 않아도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가을 단풍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산 인근 공원에서도 울긋불긋한 단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풍나무 앞 수줍게 사진 찍는 할머니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산에 못 올라가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죠. 하늘도 봤고. 하늘만큼 땅만큼. 단풍 물결이 빠르게 번지며 다음 달 초면 모두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들이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 방역당국은 가을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가능한 개인 차량을 이용해 가족 단위로 이동하고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 풀을 뽑아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이 붙어있죠. 이 뿌리들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면서 식물이 성장을 하는데요.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10월 29일은 이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어느덧 30년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인구수와 교육,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있죠. 네, 저희는 구석구석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우리 지역, 우리 동네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중심 채널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